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유니온 6416 링크는 기본적으로 다 있으신 분이시고 21% AD 두 줄에 03 오른 거 아예 가해 9% 12% AD 공식 05 오른 거 5에 40 5에 24 삼성에 12% 힘작이 되어 있군요. 독특합니다. 그 다음에 20 20이면 되게 낮은 거 아닌가? 장비를 잘못 꼈군요. 요걸 껴야 되는군요. 18성 21%에 35에 AD 12% 아행 매핵 21% 966에 AD 두 줄에 5에 48초 5에 36 12% 얼장 5에 15에 9% 9%에 40 5에 68에 12% AD 1.5줄 4에 32 9% 공식 9% 마이셋이군요. 21% AD 공식 5에 35 12% AD 1.5줄짜리 공작되어 있는 것이죠. 엠블렘 21%의 럭에 AD 6% 6% 탈 일런트 망토 4성짜리 폐공작은 17, 5, 6이 되어 있군요. 매획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패드 제쇼 좀 봐줘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네 여보세요. 네네. 무엇이 궁금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소마에서 섀도우로 넘어왔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섀도우를 광부로 하려고 했는데 광부로 하다 보니까 보스가 조금 욕심이 나가지고 데미지가 또 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로군요. 예, 지금 코강까지 다 해놨거든요. 절개가 안 돼 있으신데요? 이제 세 줄짜리만 해놨어요. 그렇습니까? 네네. 템을 맞추신다는 것입니까? 네, 스데미까지만 한번 맞춰볼까 생각 중인데. 스데미까지. 젠페국과 주드스텟 한 2만 정도 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여유롭게 깨시려면 한 2만 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네. 근데 딱히 뭐라 해야 되지? 어느 부분을 좀 맞춰야 될까요? 자본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먼지님 섀도우 해보지 않으셨어요? 네네. 섀도우가 방모가 몇 줄 정도가 필요하죠? 최종 스펙이냐 중간이냐에 따라 그건 달라지는 것이지요. 지금 방무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예예 방무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당장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보조무기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보조무기요? 네네. 그럼 보조무기를 방무로 땡기면은 엠블렘을 공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본에 따라 다른데 얼마나 자본 들어옵니까? 제가 자본이 들쑥날쑥이라 많이 들어오면 한 달에 한 100억 정도까지도 들어오거든요. 이게 또 애매한 게 어차피 템을 다 맞추긴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일단 엠블럼을 손보지 마시고 보조무기를 한 레전더리 보방공이라든지 보보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를 맞추신 다음에 네네. 보조무기를 일단 쓰다가 나중에 엠블럼을 돌리고 나서 보조를 새로 바꾸는 거죠. 무기를 바꾸든지 같이 해가지고. 무슨 그림인지 지금... 이해하셨습니까? 예, 대충 어느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 추출성 유닉을 가든지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야겠지요? 지금 빈부인 말씀이십니까? 예예. 그리고 세트 효과를 어떻게 하실지부터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세트 효과는 그냥 타일 바이 셋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 타일 바이요? 예, 예, 지금 대충 그런 느낌으로 해놨는데. 네네. 그럼 지금 상의 같은 게 비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상의는 뭐, 그러면은 17성의 유니크의 레디 두 줄 정도로 가면 되겠습니까? 아, 좋은 거 사면 좋을수록 좋죠. 대충 그런 느낌으로 가면은 뭐 최대미는 뭐 갈 수 있는 겁니까? 어, 보조무기 레전으로 바꾸고 유닉 들더라면 그때가 루시드긴 하지요. 루시드요? 네. 아, 루시드까진 욕심이 없는데. 아, 조금만 올리면은 그 최대미안 될 것 같은데요. 아, 여기서 조금만 더요? 네네. 뭐 빠르게 깨고 뭐 그런 거 원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 빠르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여유 정도는 여유롭게는 깨고 싶어서요. 아, 제 시도가 한 1분대 2분대 걸렸던 것 같거든요. 예. 어, 여기서 17성 대강 맞추면은 보조하고 대강 되지 않을까요? 무기는 저 정도면 됐지 않나요? 그렇죠. 자기가 어떤 걸 원하나에 따라 또 다르긴 하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아, 더 궁금하신 건 없으신 겁니까? 아, 제가 카벨 데리커는 맡기고 싶은데. 네네. 광고가 너무 낮아서 될런지 안 될런지 잘 모르겠네요. 아, 제가 또 이것도 이런 거 자꾸 미리 얘기하셔야 되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미리 얘기해야지. 이것도 같이 가는 것인데 말이지. 하하. 아, 암살 방무가 아, 반갑습니다. 네네. 하이퍼 초기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이퍼 초기화요? 암살 방무가 없는데요. 아, 그럼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선택이 있는데. 예. 부메랑 스텝 찍으실 겁니까? 메이크 찍으실 겁니까? 어차피 메이크이 데미지입니까? 뭐라고요? 메이크이 어떤 거지요? 메스 익스플로전이요. 그러니까 메이크 그거 효과가 무슨 뭐를 찍는 거지요? 어, 메이크 데미지를 올려주는 거죠. 그냥 무난 남들처럼 무난하게 갈까요? 부메랑 스텝으로.
예예 예, 그렇게 하시죠. 아 무난하게 메이크업 안 예, 쓰신다는 예. 얘기 맞지요? 예 어차피 메이크업 원킬 것이 높지 않습니까? 아 네네 알겠습니다. 예. 네. 아, 이러면 되는 건가요? 아, 뭐 하나 있지 않나? 그냥 헤이스트였나? 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많이 없는 것 같은 이 느낌 뭐지? 아, 이런 게 없구나. 바인드라 소닉 블루오라. 아 얼티밋이 날 것 같은데. 아 근데 데미지 날 거면은 아 애매하네. 얼티밋으로 가자. 그게 낫지 않을까? 아 엠버? 그냥 없이 합시다. 바꾸기가 귀찮네. 아 반갑습니다 쇼먼치님. 고맙습니다. 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뭐 못 깰 리가 없으니까요. 아 이거 안 눌렀다. 아 바인드 없지. 아 바인드가 없군요. 아 다크사이트 어, 아 내가 하던 캐릭터 보니까 왜 이렇게 쉬운 느낌 이 느낌 뭐죠?
아, 이 느낌. 아주 쉬운 느낌. 어, 약간 위험한 느낌. 아, 아주 안 좋았어. 아주 위험했어. 아. 오, 잠깐만요. 오. 잠깐만요. 잠깐. 위험하다. 독뎀 뒤진다. 없애. 아, 위험했어. 위험했어. 아주 위험했어. 오, 야. 아, 저 왜 근데 연막 안 씁니까? 아, 그냥 없이 할까요? 왜? 어, 지금 써. 4차 있지 않나, 연막다? 아이고. 어, 지금인 것 같은데? 드래곤 각인 것 같은데? 오, 죽이군요. 야야야. 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또 아예 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없네. 오, 죽었나요? 저 맞았나요? 아, 도로 날라갔네. 끝난 것 같은데? 아, 깔끔하다. 아, 뭐 너무 깔끔하군요. 근데 왜 최초 격파 깨졌습니까? 아, 최초 처치인가요? 아, 쓸심이 안 썼나요? 아, 그렇군요. 아,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만족하십니까? 아, 매우 만족합니다. 아, 저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십니까? 아,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네. 그 섀도우 오차코 또 마스터해야 되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오차코요? 예예. 다 하면 좋긴 하죠. 레투다라든지 얼티밋 다크사이트라든지 소닉블로우라든지 절개라든지 다 하면 좋긴 아유. 합니다. 그니까 좀 예, 알겠습니다. 메인 오브 메인이요? 예? 제일 좋은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절개요. 절개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